같은 진영에서 오른쪽 다시 한번 김수아 본인이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넘어와서 김수아 계속합니다. 땅볼 크로스 반대편 들어갑니다. 드디어 첫 번째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후반전 44분 결국 포항 강도 중에 최주홍이 먼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교체돼서 들어왔던 김수아가 조금씩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가운데 쇄도하던 최주홍의 오른발을 받습니다. 결국 골문을 열어젖히는 포항 항도중학교 줍니다. 김하랑 반대전환 끊겼고요. 그러나 김혜연이 다시 한번 가져와서 왼발 슈팅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오늘 축구 되는 날 김혜연 스코어 2대0 항도중학교가 두 골을 앞서 나갑니다. 김혜은 선수 전반전 초반부터 항도중학교의 경기를 이끌었었는데 엄청난 슈팅을 보여주면서 항도중학교의 귀중한 추가 득점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2대0. 김혜은 선수가 오늘 축구가 되다가 계속 슈팅이 뜨면서 안 됐었는데 마지막 슈팅은 아주 적당하게 뜨면서 크로스바를 맞고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